91년생. 몸이 자꾸 생각지도 않게 자꾸 아파요. 뭐 크게 병들어서 아프고 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몸이 녹작지근하고 노근하면서 아프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길을 가더라도 어떤 때는 이 핸드폰에도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좌우 차도 같은 걸 잘 못 보실 때가 있어요. 근데 그러지 마시고 신경을 좀 쓰시고 또 녹작지근하고 노근하잖아요. 봄이니까. 근데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움직이셔야 사고수를 좀 면할 수 있습니다. 89년생. 오랜 연인하고 헤어지면서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갈 수 있어요. 근데 서로 뜻이 안 맞다 보니까 이게 헤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그 상처를 갖고 오래 담아두지 마시고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한번 지내보시면 어떨까요? 그러면서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 새로운 인연이 찾아들어오니 그 찾아들어온 인연한테도 마음을 좀 열어줘야 내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뭔가를 일을 하는데 도모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. 77년생. 몸은 옛날 같지 않고 바쁘기는 동서남북 정신없이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바쁜데 자꾸 몸이 처져요. 근데 아파서 처지는 거 아니에요. 내 몸을 혹사를 해서 처지는 거예요. 이럴 때는 잠깐 쉬시는 것도 좋지만 특히 20일 넘어서 25일경에는 내가 운전을 하거나 할 땐 꼭 조심하십시오. 사고가 자꾸 들어오니까 그거는 내가 조심하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. 65년생. 준비했던 무언가를 준비했던 것이 이제부터 빛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준비를 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. 근데 금방 빛은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조금씩 조금씩 빛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 그 빛은 크게 볼 일이 있습니다. 근데 또 내가 이거 잘 된다고 자만을 하지 마십시오. 왜? 내가 조금만 더 머리를 숙여놓고 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이 차고 들어올 일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부터 문서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서운이 4개월 들어와요.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. 53년생. 자손으로 경사가 있으면서 또 내 자신한테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. 그동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그 시간이 이제는 밖으로 나가면서 내가 정신없이 움직이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앉아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. 그리고 많은 사람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.